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스페로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이제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개발자 스페로우 키우기에 어서오세요. 말하기에 앞서 스페로우는 참새랍니다. 그니까 이제 참새를 영어로 하면은 스페로우다 이런 뜻이죠. 사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부터 키워볼 스페로우는 일반, 변종, 희귀종으로부터 분류되고 일반 스페로우는 상점에서 그냥 구매 가능하지만 변종과 희귀종은 한 번이라도 발견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이해 가셨죠? 변종이 나올 확률은 10마리 중 1에서 2마리, 희귀종은 100마리 중 1에서 2마리. 에? 희귀종이 진짜 엄청나게 희귀하네요. 거의 이제 1% 2% 그 말이라는 건데, 이제 게임 화면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인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창 키우기로 따지자면 이제 표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겠죠? 인구수를 늘리려면은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최대치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뽑기 같은 거를 통해서 모든 스페로우가 일정 확률로 드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면은 돈과 돈다발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점에서는 스페로우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 변종과 희귀종은 한번 발견돼야 살 수 있다. 아까 맨 처음에 봤었죠? 뽑기를 통해서 이제 랜덤하게 스페로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보물상자를 열 수 있다. 배경마다 이제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버프, 보너스 그런 거 등등등. 지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버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또 보고 싶으면 이 느낌표를 누르라고 하네요. 느낌표가 아니네요. 뭐 어쨌든 처음 보는 기념으로 블루 스페로우 한 마리랑 100A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요 녀석이 참새인 것 같은데 이 참새 녀석이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참새... 어? 돈이... 아... 돈이 올라가서 이렇게 10원이 들어왔습니다. 상점에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구나. 일단은 100A 있으니까 어? 변종... 거대 블루 스페로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분명히? 변종이나 희귀종은 나오기가 드문 건데? 변종은 분명히 아까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저 지금 처음 뽑기 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이 좋습니다, 님들아.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이 거대한 뭐라고 하지? 블루스페로? 요 녀석은 얼마를 주는 거죠? 뭔가 다른... 와, 얘 혼자 무슨 50원 주네, 50원. 와, 이거 시작부터 그냥 대박났다. 와, 이거 난리났네. 자, 일단은 5마리 꽉 채웠고 뽑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뽑기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소환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소환서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상자도 열 수도 없습니다. 상자도 없고 그냥 다 양양양양. 배경은 5000A의 석양 배경을 살 수가 있네요. 석양 배경을 사면 이제 얻는 돈에 플러스 10%로 더 얻을 수가 있다. 지형을 보면은 평원, 생산시간 5%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일단은 건물을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아 여기 있네? 뭐야 건물은 또 왜 이렇게 비싸? 둥지 레벨 1 스페로우 플러스 3마리인데 5B! 5B면은 잠깐만 돈 단위가 지금 제 A단인데 B단이면은 분명히 이거 9999A 그 다음이 이제 1B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돈을 이렇게밖에 수급을 못하는데 그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돈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요.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자, 우선은 블루스페로우 녀석들을 싸그리 다 팔아버려야겠어요. 이거 팔고 레드스페로우로 어? 뭐야? 변종 거대 레드스페로우 떴습니다. 어? 얘는 또 얼마씩 주는 거야? 돈이 올라가는데 100원씩 주네. 우와, 나 왜 이렇게 운 좋은 건데. 어? 우와, 레드 스페로우 변종 떴습니다. 희귀종은 안 나오네. 내가 지금 눈치 깠다. 거대 블루 스페로우. 이것도 변종이 있으면은 희귀종도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 작은 블루 스페로우를 계속해서 뽑다 보면 언젠가 희귀종이 나온다 그 소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고 팔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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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고 다시 판 다음에 이것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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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또 팔어.
그 다음에 또 구이... 아 놀래라. 아 변종? 변종 나왔습니다. 자 희귀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돌려봅시다. 나와. 요번에도 안 나왔고. 나와. 요번에도 안 나왔고. 아 설마 이거 한꺼번에 변종 스페로우를 사야지 희귀가 나오는 건가?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변종 또 나왔다. 은근히 잘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변종이 3마리예요 이거. 아 4마리지 이것까지. 와 이 게임 그리고 뭔가 좀 재밌는데? 뭔가 좀 돈 수급하는 거는 좀 느리긴 한데 그 재미없진 않네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특수도 있는데 3분 동안 열쇠, 상자, 소환서 등을 준다. 근데 소환하려면은 돈따발이 없어요. 지금 다 0000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이제 2000원이 생겼는데 이걸로다가 이제 뭐하냐, 거대 레드 스페로우를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죠. 지금 보면은 여기 광고 보는 것도 있거든요. 광고 한번 봐볼게요. 뭐 주나 한번 봅시다. 아 광고 시청 시 돈따발 플러스 20개 준다고 하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광고를 한 3번 정도 보고 와서 지금 60원이 생겼는데 60원으로 뭘 할 수가 있죠? 지금 광고를 더 보려고 했는데 광고가 안 봐지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3번밖에 안 봤는데 일단은 이 돈따발로 이거 말고 다른 데 분명히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 이런 데 쓸 수가 있지. 보면은 배경도 살 수가 있고 건물 못 사나 건물? 아 건물 살 수 있네요. 둥지 레벨 2 이거 재화로 사. 돈이 부족합니다. 뭔 소리야 돈따발로 사. 오케이 됐다. 와 인구수 플러스 5 됐습니다. 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게임에 현질하는 게 없어. 현질하는 거를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현질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은 뭐냐 100% 무과금 게임이다 라는 거죠. 일단은 돈이 생겼으니까 거대 스페로우를 이렇게 뽑아 보도록 합시다. 와 이제 인구수 많이 늘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벌겠는데. 아니 광고 더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하네요. 왜 그러는데. 아 이 게임 돈따발 없으면 안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뭐 돈따발은 언젠간 생기겠죠. 아 근데 희귀종 진짜 한번 뽑아보고 싶네. 블루스페로 희귀종만 계속해서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계속해서 아이고 뽑고 있는데 아이고 변종만 나오지 희귀종은 절대 안 나오네요 진짜. 이거 그냥 계속 해봤자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 진짜 절대 안 나와 포기해. 그냥 포기. 어 근데 희귀종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쉽네. 하면서 거대 레드 스페로우로 지금 꽉 채웠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 변종들이 열쇠나 상자 그리고 뭐 소환서 같은 거 이렇게 막 주고 있네요. 난 전혀 몰랐는데 아 지금 보니까 그러네.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와 3,500원 여기서 3,500원이면 진짜 많은 겁니다. 지금 돈 벌기 안 그래도 힘든데. 자 그리고 소환서로도 이렇게 뽑기를 아 지금 10마리 꽉 찼구나. 뽑기는 못하네. 근데 이 게임이 한 마리씩만 이렇게 파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가 안 빠졌었는데 게임을 껐다 켜니까 광고가 빠지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돈따발이 915원이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이제 900원이면은 광고를 45번 봐야지 들어오는 돈인데 제가 이제 광고를 엄청나게 보고 왔습니다. 돈따발이 좀 많아야지 게임 이제 진행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현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돈따발을 먼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돈따발이 생겼으니까 바로다가 이제 배경 가장 비싼 배경부터 요렇게 구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와 재화가 100% 상승 100% 100%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거 돈따발로 요렇게 구입을 해줍시다. 요것은 이제 생산시간이 50%나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엄청나게 느리게 소환이 됐던 것이 50%가 단축이 됐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가 있냐, 건물을 사야죠. 건물을 가장 비싼 건물로다가 요렇게 또 구입을 해버리고 아 이거는 중복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구입을 해줍시다. 오케이. 모든 이제 건물을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와, 최고 인원수가 이제 41명. 41명이 아니고 41마리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오, 이제야 게임하기 좀 편하네. 설마 이거 배경도 중복되나? 일단 가장 싼 걸로 한번 구입을, 재화로 구입을 한번 해보고. 아 뭐야, 이거는 중복 안 되네. 그냥 가장 비싼 거 써야 되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걸로 전부 다 갈아 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뽑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소환서가 6장이 있거든요. 일반, 언데드, 슈퍼, 일반 변종, 언데드 변종, 슈퍼 변종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언데드 한번 뽑아봅시다. 언데드 굴 스페로. 뭐야 이거? 어? 굴 스페로우가 잠깐만, 와 25비짜리 나왔습니다 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상자도 한번 열어봅시다. 열기 뭐가 나올 것인. 와 1비. 그 다음에 또 열어. 4원 나왔습니다. 와 이제야 좀 할만 난다. 응?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레이트 스페로우를, 아니다, 블랙 스페로우를 한번 뽑아줍시다. 요것도 뽑다 보면은 변종이 나올 것 같았거든, 왠지 모르게. 와, 변종이 또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요. 변종 가격은 20p. 일단은 요걸로 뽑아줍시다. 와, 대박인데? 와, 지금 돈 벌리는 거 봐. 엄청 빨리 벌려. 아 진짜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광고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이 광고. 제가 님들을 위해 광고를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아 이것도 할까? 3분 동안 생산 재화를 2배로 상승시키고 3분 동안 생산 시간을 30% 단축. 아니야, 이거는 일단은 41마리 꽉 채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당. 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진짜 돈 엄청나게 빨리 들어와요. 그냥 와 돈이 그냥 와 막 들어오네, 막 들어와. 이 정도면 그냥 굴 스페로 뽑다가 변종 나오겠는데요? 제발 변종 나와라, 변종. 변종 아니면 희귀종 나오면 더 좋고. 희귀종은 한 번도 못 봤거든? 와 희귀종 절대 안 나오는 거 봐. 오 절대 안 나와. 중요한 건 변종도 안 나오네요. 뭐죠? 일단 스페로 종류 좀 볼까요? 좀비, 레인, 골든, 캡틴, 슈퍼 옐로, 슈퍼 퍼플, 슈퍼 블루, 슈퍼 그린, 스페로우스. 요렇게 1D 단위까지 스페로우가 존재를 하는데 아직 저한테는 무리죠. 굴 스페로우 계속 뽑으면서 변종 나올 때까지 지금 돌리고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이건 다른 건 잘만 나오더니. 뭐야 끝까지 안 나오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버프 이렇게 싹 다 쓰고. 버프를 쓴 거야 만 거야? 오 쓴 거네. 와 버프 쓰니까 뭔 공 같은 게 이렇게 튕겨 나가는데. 와 대박이야. 돈 들어오는 거 봐. 이게 3분 동안 지속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크로우까지. 와 와 이거 버그 아닙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열쇠랑 상자랑 지금 소환서 개수가. 와 잠깐만 이게 뭔 일이여. 나도 몰라 그냥 난리 났어. 엄마야.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굴 스페로우를 일단 전부 다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돈이 많으니까 레인 스페로 500B짜리로 이렇게 계속 뽑다 보면은 제발 변종 나와라. 이거 진짜 변종 뜨면 대박이다.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 그렇지! 레인 스페로 변종 떴습니다. 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와 이거 진짜 끝났다. 와 대박이다. 와 돈이 오히려 지금 쓰고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와 지금 돈 들어오는 거 봐. 금덩이가 들어와요. 금덩이가. 소환서도 무슨 31장에다가 상자 48개에다가 열쇠 46개에다가 와 돈 단위는 2C, 3C. 와 잠깐만 이거 싹 다 팔아야겠다. 이거 지금 전부 다 저걸로 갈아 끼워야지.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광고를 열심히 본 덕분에 돈다발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프가 끝나도 다시 한번 이제 버프를 또 걸 수가 있습니다. 3분 동안. 오케이 거대 레인 스페로우로 전부 다 꽉 채웠고요. 와 돈 들어 오는 거 봐. 와 잠깐만 지금 돈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그쵸? 와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와 이거 대박인데? 자 일단은 버프 3초 남았어요. 2초 1초. 오케이 버프 끝났고 바로 버프 그냥 처음부터
다 이렇게 적용해 줍시다. 와, 버프 또 적용했고요. 왜 너무 대박인데? 자, 그러면은 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번에는 뭘 뽑을까나. 지금 30C가 있거든요, 돈이.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캡틴 스페로 4C 이거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캡틴 스페로 한번 뽑아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것들은 싹 다 팔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전부 다 팔아버렸고, 뭐 계속 돈이 뭔가 들어오냐. 자, 캡틴 스페로를 또 뽑다 보면은 이제 변종이 떴으면 좋겠다. 제발 변종. 어, 와, 변종. 이거는 8C네. 와, 거대 캡틴 스페로 요렇게 지금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또 얼마씩 버는데 돈이 왜 이렇게 또 빨리빨리 생기는데. 어?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건데? 잠깐만, 지금 난 돈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늘어나고 있네? 잠깐만, 이거 오늘 마지막까지 볼 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잠깐만요, 이거 돈 늘어나는 속도 뭔데? 어? 아니, 님들아, 돈 늘어나는 속도 보이세요? 지금 41마리 꽉 찬, 우와, 돈 따발을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자, 광고 열심히 본 보람이 있다, 진짜. 아, 너무 뿌듯하다, 이거. 이 게임 왜 이렇게 뿌듯하죠? 자, 벌써 지금 돈이 1000C 단위로 있는데, 1000C면은 잠깐만, 뭘 뽑아야 돼? 슈퍼블루를 뽑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아직 이게 500C짜리라. 그래, 슈퍼퍼플로 가자. 슈퍼퍼플이 괜찮겠네. 그러면은 캡틴 스페로 일단은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슈퍼퍼플 100C짜리 요거 한번 뽑아봅시다. 제발 이제 변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변종이 안 나오네요. 와, 이제 참새들이 보면은 보석을 소환하네. 보석. 이게 가만 보니까 돈다발을 주는 게 아니고 보석이구나. 초록색깔 보석. 난 돈다발인 줄 알았더니. 자, 일단은 지금 버프가 싹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했던 거 또 그대로 반복해야죠. 일단은 버프 전부 다 걸어준 다음에 거대 캡틴 스페로 이거 전부 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퍼플 이거 바로 계속해서 소환하다 보면은 이제 아까처럼 변종이 뜨겠죠, 아마? 떴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 드디어 떴습니다. 슈퍼퍼플, 거대 슈퍼퍼플 변종입니다. 오케이, 전부 다 이제 거대 슈퍼퍼플로 갈아 끼웠습니다. 와, 다이아몬드 주네, 다이아몬드?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소환서가 무슨 182장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슈퍼 변종 이거 그냥 뽑을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상자도 그냥 이렇게 열 수 있고. 아, 상자 열면은 이제 17B 이렇게 주는데, 아까 처음이었으면은 와, 엄청 많이 주네 이랬을 텐데, 지금의 저는 뭐야, 이거밖에 안 줘? 딱 이 느낌이죠? 지금 단계까지 왔으면은 한 D단위로 줘야지 한 느낌이 오지, B단위로 줘봤자 이건 뭐 느낌 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일단은 열쇠랑 상자가 많으니까 계속해서 열고 있긴 한데, 아, 이제 더 이상은 못 연다. 와, 지금 돈이 또 7D단위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잠깐만, D단위면은 아니야, 도박 한번 해볼까? 스페로우스 한번 뽑아볼까요? 혹시 몰라, 이게 지금 오, 아니야 제발 안 나오나? 돈 날리는 거 아니지? 깔았지! 거대 스페로스 떴다. 와, 맨 마지막 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 나머지들 싹 다 그냥 팔게요. 자, 일단 거대 스페로 엄청나게 소환을 했는데, 와, 보이시나요? 점프 길이 봐, 다른 참새랑 다른데? 와, 점프 엄청 많이 뛰어. 그리고 무슨 이거 뭐 초록색깔, 아니 하늘색깔 보석 주는데? 다이아몬드야, 뭐야, 뭐 이상한 거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희귀종 한 개도 못 봤어요 지금. 아니, 희귀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블루 스페로를 계속해서 뽑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희귀종이 나올 거 같... 나온 줄 알았네. 왠지 모르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지금 계속 뽑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희귀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 해봤자 변종만 나와. 이거 무슨 희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해봤자. 와, 이제 저한테 돈은 무의미하네요. 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게 다 광고 덕분이죠. 광고를 안 봤다 그럼 여기까지 키우지도 못했죠.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페로 키우기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희귀종을 못 봐서 상당히 아쉽네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긴 것도 좀 궁금한데 너무 안 떠가지고 볼 수가 없네. 스페로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